안녕하십니까, 신영길입니다. 여러분은 성희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통해서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터졌을 때 기관의 바람직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로 오셨습니까? 예, 저희 회사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이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피해자입니다. 같이 일하는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은근슬쩍 몸을 만지고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러브샷과 블루스를 강요하고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서 진정을 냈습니다. 피해자 씨 얘기는 이렇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건과장의 얘기는 또 다르거든요. 아이 참. 위원님들. 아, 이거 두 사람 다 제 부하 직원인데 성희롱인지 뭔지 휘말려서 사무실 분위기도 이상하고 아, 저도 중간에서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럼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일단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죠. 자, 다들 주목하세요. 이번에 우리 팀이 기획한 상품이 회사 매출 1위를 달성했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에요, 대박! 특히 권 과장, 이번 프로젝트 책임지고 이끌어가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오늘 매출 1위를 달성한 기념으로 회식 한번 확실하게 쏘겠습니다. 아저씨 어디 아파? 간색이 안 좋아 보인다? 저기 대리님, 오늘 회식 안 가면 실장님이 뭐라고 하시겠죠? 보통 회식도 아니고 매출 1위 기념해서 특별히 하는 회식인데 빠지면 아무래도 싫어하시겠지? 몸이 많이 안 좋아? 아, 그런 건 아닌데 권 과장님 때문에요. 자, 쭉. 권 과장님 때문에 회식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웬일이니? 하여튼 과장님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오버하는 경향이 있더라? 지난번 회식 때 아니 룸사롱으로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야. 내가 안 가겠다 그러는데 어? 업무의 연장인데 어쩌냐면서 끌고 가다니 도착해보니까 퇴폐 없었던 거 있지? 어우, 내가 민망해가지고. 오늘도 애자씨한테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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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동안 야근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오늘만은 일 생각하지 말고 화끈하게 마시고 놀아봅시다. 좋습니다. 다들 원샷입니다.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인다. 저 다들 취하신 것 같은데 술도 깰 겸 2차로 노래방 어때요? 노래방? 아, 노래방 좋지? 아, 그럼 뭐 지금 일어나지 뭐, 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갔다. 노래 들어놨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이씨.
신랑한테는 그 형이 내버려뒀는데 왜 그래? 어디가? 아, 뭐야, 이게, 씨. 혜자씨. 야. 혜자씨. 아, 에이, 우리 분위기를 이런데 분수한 거 싫어? 어? 저 그런 거 싫어해요. 아유, 경력끼리 분수 치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아,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권 과장님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서. 뭐라고요? 권 과장님 술 취해 주무시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제 말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여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애자씨는 먼저 집에 들어가 쉬세요. 계속 참았는데 정말 이대로는 못 있겠어요. 내일 오늘 있었던 일 실장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과장님. 아, 저, 권과장. 예? 애자씨가 어젯밤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무슨... 아무 권과장이 브러스 주자고 하고 엉덩이도 만지고 성희롱을 했다고. 아니 뭐 술 마시고 동료끼리 춤도 출 수 있지. 아니 그런 게 다 성희롱이면은 직장생활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 누가 허벅지랑 엉덩이 만졌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뭐 아 어떻게 하다가 뭐 실수로 그냥 스쳤나 보지. 아니 기억도 안 나는 실수를 가지고 성희롱이 뭐니 이거. 아니, 사람 이렇게 인신공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뭐라고요? 남들한테는 즐거운 회식 자리가 저한테는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회사 다니는 게 너무 괴로워서 어렵게 얘기를 꺼냈는데 별것도 아닌 일에 과민 반응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자, 피해자 씨 말씀 일단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뭐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기 힘드니까요. 일단 남성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씨는 권 과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예,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의미의 말 혹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해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 그 성희롱 하시는데요. 아, 제가 무슨 파렴치범이라도 된 것 같아서 좀 듣기 거북합니다. 아, 솔직히 뭐 저는 술 마시고 일어난 일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고요. 아, 그 정도 스킨십은 직장생활 하다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남녀를 떠나서 그 프로젝트 성공해서 기분 좋아서 뭐 어깨에 손 한번 올리고 러브샷 좀 했다고. 아, 그게 다 성희롱이면 직장생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대가 뭐 제가 그 뭐 제 지위를 이용해서 고용상의 피해를 줬다거나 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 과장은 술 마시고 한 행동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피해자 씨는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고 이거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땐
피해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의 경우 상대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였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즉, 문제의 행동이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면 성희롱이라 할 수 있죠.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도록 강요,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이번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지만 그 요즘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보면 성희롱 유형들이 참 다양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자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여성 상사가 많거나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남성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성 상사가 뭐 친동생 같다거나 귀엽다면서 남성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는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노동부 2005년 통계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중 6.6%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동성 간의 성희롱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요? 네. 군대 내 성희롱이나 직장 상사, 대학 교수가 회식 후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하 직원이나 남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희롱을 가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권 과장님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어깨에 손을 올렸다든가 아니면 뭐 러브샷을 한 건 인정하시는 건데 그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네요. 건강한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들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글쎄요, 권 과장도 그렇지만 피해자 씨가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무실장님의 대처 방법이 타당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야, 다들 모였지? 아, 근데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권 과장, 아저씨, 아, 꼭 이래야만 하겠어? 아, 저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 성희롱이라니요. 저 처자식도 있는 놈입니다. 실장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예? 아, 내가 권 과장을 왜 몰라. 하지만 지금은 좀 가만히 있어봐. 아니, 직장 상사인 내 입장에서는 여직원한테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얘긴 들어봐야 되잖아. 아, 그리고 야자씨도 그래. 아, 직장 동료들끼리 술 먹다 보면 춤을 출 수도 있고, 응? 어쩌다 보면 이렇게 손도 좀 스칠 수 있고 그런 거지. 내가 보기에는 아저씨가 좀 예민하게 우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런다는 거세요?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아, 아저씨도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권 과장도 술김에 실수한 것 같으니까 잘못은 있어. 하지만, 아, 좀, 이렇게 좀 아저씨가 좀 이렇게 좀 참아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 어? 아, 다 같이 한솥밥 먹는 식구들끼리 큰 소리 나서 좋을 게 없잖아. 안 그래? 하지만 전 권 과장은 집에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아 이게 문제가 되면 피해가 커요. 아 그러니까 애자씨가 이번만 좀 너그럽게 참고 넘어가. 아 이게 다 그 애자씨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겠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성희롱을 당한 후론 권 과장님하고 한 사무실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참아 넘어갈 수 없어요. 아저씨, 보기보다 고집 있네. 그럼 아저씨,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실장님, 잘못한 건 권 과장님인데 왜 피해자인 제가 다른 부서로 가야 하죠? 권 과장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잖아. 아 지금 권 과장에게 인사 조치를 하면 권 과장 경력에도 안 좋고 어? 회사에도 그 불이익이 크다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불편한 사람이 옮기는 게 낫지 않겠어? 아, 좋아. 아무튼 저기, 이쯤에서 제가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저기 아저씨가 좀 이해하고 좀 넘어가자고, 끝내자고. 아, 그리고 저 권 과장도 좀 절대 술 먹고 실수 좀 하지 말고. 아,
해야지. 다들 나가서 일들 봐. 아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 골치 아프게 말해. 죄송합니다. 전 이대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리고 권 과장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습니다. 아 씨, 뭐? 아니 왜 나를 진정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뭐 잘못했나?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무실장님 같은 상급자, 관리자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성희롱 사건은 제일 처음 고충을 제기받은 사람이 어떤 인식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 방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무실장님이 상급자로서 부서 내에서 제기된 성희롱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피해자와 행위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말하도록 상황을 만든 점이 잘못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직급 간 약자에 위치한 피해자의 고충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처리 방식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직장 내 업무 환경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그 행위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호소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 때문에 가해자나 직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인사이동 조치까지 하려 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요.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자네도 입장이 있겠지만 어쨌든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또 여직원한테 이런 말이 들어왔으니까 회사 내에서 또 이 직원들 보호 차원도 있고 상사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조사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되질하여 조사하는 방식은 피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까지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지원 믿어주세요. 이야기를 경청해주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행위자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분노, 고통을 표현하도록 용기를 주세요. 치유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세요.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쨌든 직장 상사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할 테니까 그 문제는 너무 상사는 성희롱 사건이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방식으로 회자되거나 왜곡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성희롱 피해 직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기운내요.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직장 내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 또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또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사건 발생 시 직장 내 처리 절차, 고충의 접수, 상담과 조사, 확인 및 징계 조치, 결과 통지, 사후 재발 방지. 이번 사건의 경우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도움을 못 받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요청을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해외 파견 근무 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음담패설을 하거나 포르노 영상물을 크게 틀어놓는 등 이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저급한 언행을 지속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국가인권위에서는 가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대부분 성희롱의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행위자의 7, 80%는 상사나 사업주인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관리자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사과, 배상금 지급 권고 등과 함께 사업주와 소속 기관장에게 가해자 및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와 가해자 징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발생한 미쓰비시 자동차 성희롱 사건 당시에 경영진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2006년에 발생한 도요타 자동차 여기서 성희롱 사건의 경우 회사 측의 현명한 대처로 성희롱과 성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건전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사례에서 보듯이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조직의 이미지,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현명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열쇠는 관리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일터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